여기도 심벌이 문제네. 내 섀도우랑 똑같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심벌이 문제. 아, 올리턴 작이네. 공시비. 어, 나이 아이디 어디서 본것 같아. 왜 가끔씩 고양 날리지 않았나요? 나 이, 어디서 본것 같아. 이 라썸 팬이 나도 있는데. 크삼 올텟 54. 아, 매지컬 잘 붙었다. 100 넘었네. 100 만들기도 진짜 빡센데. 아, 지금 제가 제일 고민인 게, 시드링 대체로 지금 반지 하나랑, 그리고 무기를 지금 보고 지금 돌릴까 고민 중이거든요? 아, 시드링 대처 반지가 뭐죠? 시드링 하나를 빼고 반지를 하나 더 끼워야 되나 안 싶어서. 껴도 돼요. 원래 한 자리는 시드링 계속 교체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무기를 지금 보고 바꿔야 될지 고민이고, 효율이 되게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전화를 하면, 아, 굳이 안,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제네시스 해방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바꾼다고 해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500장 정도 좀 계산이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느 부위를 바꾸는 게 제일 좋지? 얼장 바꿔버리면 거의 끝날 것 같아서. 보조 무기요. 보조가 제일 나을까요? 아, 보조 AD 030% 난리 나죠. 그 다음에 얼장. 그 다음에는 뭐, 에디셔널 큐브하고, 그 정도 되겠네요. 바지를 지금 아예 바꿀까 싶긴 한데. 아, 그것도 좋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죠. 저라면 일단은 500이면은 얼장하고 보조함 끝나겠네요. 지금 시즌 인기고 6만이 딱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 500으로 솔직히 좀또 없을 것 같긴 한데. 심볼 올리면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에디셔널 작업만 하면 충분하죠. 귀걸이는 작 안하나요? 아, 귀걸이도 작게 해야 돼요. 놀궁을 기다리고 있어서. 아, 놀궁원으로 하시려고요? 푸아공도 생각하긴 했는데, 일단 대장 정도까지는 해보려고요. 푸아공이 한 20억 하지 않나요? 네, 푸아공이 되게 어, 그죠. 차라리 긍원 그냥 던지시는 게 스탯도 올라가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장 보조무기가 제일 괜찮다는 거지? 뭐 스탯은 많이 안 올라가던데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공격력이 얼장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게 되게 뭔가 투자 금액에 비해서 스펙업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그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공도 쬐끔 올라가더거든요. 그죠. 어, 맞아요. 그 다음에 하긴 해야죠, 에디도 결국에. 네네. 쌍레 띄워져 있는 건 하셔야 될것 같고. 뭐, 유니크 띄워져 있는 거는 뭐, 사는 것도 사실 괜찮고요. 아, 또 뭐,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네, 아주 그 이것만 딱 궁금했어요. 펫은 어떻게, 작안 하시나요? 펫은 제가 지금 작을 새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장비 위주로 일단 하고, 아, 오케이, 작게 오케이. 많이 하죠.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카오스, 둔켈, 더스크 가고 계시나요? 아직 보스를 안 가고. 아, 보스 가셔야죠. 아, 요 정도면 최소 루일 3인파 들어가셔야 되고, 그죠? 아, 루일은 지금 얘 2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 2인 근데 하고 계시니까. 더스크부터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네프란이 400밖에 안 돼서. 아, 뭐, 다, 처음 하면 어려워가지고. 네네. 바로 아, 진이라도 파티 구하시고. 다 네네. 1인분은 최소할 수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또뭐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